안녕하세요. 오란별 PD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들 가동성을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하니바디에 이 허벅지에다가 실리콘 깁스를 끼워줬어요. 어깨 안에도 끼워줬고요. 네, 어깨는 실리콘 깁스가 역할을 해주는데, 물론 여기도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이 실리콘 깁스가 두께가 좀 있다 보니까 자립할 때 요만큼 격차 때문에 자립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여기에 큰 게 끼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 해본 결과 이 안쪽 관절에다가 글루건을 쏘기도 하고 실리콘 테이프를 붙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리콘 테이프가 없어서 이 쓰고 남은 라텍스 장갑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리콘 테이프도 두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얇은 거를 써야 할 텐데 그거 하나 사고 배송비 쓰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걸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글루건도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거를 그대로 쓰기엔 너무 크니까 좀 잘라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그걸 재단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어우, 얇아서 너무 쉽게 잘라지네요. 세상에.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가발을 씌울 때도 가발이 훌렁훌렁 벗겨질 때 실리콘 헤드캡을 씌우곤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로 이렇게 뭔가 뻑뻑한 게 잡아주면은 고정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실험에 함께할 친구들은 저희 집 하니랑 진우입니다. 하니는 치카비의 베키 타입이고요. 구바디라서 최근에 나온 신바디하고는 조금 구조도 다르고, 이 아이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아마 관절 부위 마모가 심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은 어깨는 실리콘 깁스를 끼워놔서 고정이 잘 되지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관절이 많이 마모돼가지고 좀 미끌미끌합니다. 그리고 진우는 루츠블의 3번 바디인데요. 5번 바디랑 3번 바디랑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제 경험에는 5번 바디가 좀 더 가동성이 좋았고 3번 바디는 미관상 더 예뻤어요. 저는 그래서 모양이 3번 바디가 더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관절 부위도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진우도 제가 많이 플레이했었죠. 그래서 많이 지금 미끄러운 상태예요. 이 관절 안쪽에도 이 라텍스 장갑 잘라서 한번 붙여보려고 하고요. 글루건으로 한쪽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재단을 해야 되나? 조금 길쭉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르기 편하게. 텐션을 모두 분리하지 않고 요 안쪽에 보면 다리는 당겨지다가 보일 수가 있으니까 2호 안쪽 있죠? 여기 벽면에다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보다는 조금 더 얇게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요만큼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어차피 안쪽으로만 닿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관절 안쪽에다가 밖에선 보이지 않게 붙여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자, 이쪽은 안 한쪽이에요. 지금 미끌미끌하고요. 어? 약간 뻑뻑해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여기 위쪽이랑 여기 위쪽에 간격이 좀 있어서, 아, 그리고 제가 이 안쪽은 안 붙였네요. 그러면 그냥 좀 보이더라도 저는 이 위쪽에다 붙여줄게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옷을 입히면 뭐 팬티를 입고 돌아다니진 않을 테니까. 다리를 빼서, 헉! 어머나, 고리를 가져와야겠군. 이렇게 요 위쪽에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다시 텐션 연결해 줄게요. 텐션 줄이 빠졌어. 예전에 텐션 줄 교체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을 때는 빠지면 어떡하지 하고 굉장히 무서워했었는데, 이제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텐션 줄 교체하는 게 무섭다기보다 귀찮아요 이제. 확실히 딱 눈에서 보일 때 바로 움직여지는 부분에다가 이 라텍스를 붙여주니까 뻑뻑해졌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확실히 이쪽이 짱짱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미끌미끌, 여기는 약간 뻑뻑뻑뻑. 요 반대쪽은 이따가 글루건을 한번 붙여서 해볼게요. 자, 하니는 요 링을 제거해주고요. 텐션 교체하기 귀찮으니까 잘라버리겠어요. 하니는 요 안쪽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붙이고 튀어나온 쪽은 자르면 되겠죠? 됐다. 하지만 한쪽만 조금 했더니 여전히 좀 움직이네요. 그러면 이 안쪽에도 한번 붙여줄게요. 관절이 닿는 모든 부위에 조금 마찰력을 더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쪽으로만 붙여줬는데요. 이쪽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서 잘 돌아가고요. 이쪽은
지금 라텍스 장갑을 잘라서 붙여줬어요. 뻑뻑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고정도 잘 됩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무릎도 해주면 조금 덜 움직일지 해볼게요. 이 아이는 무릎 이 안쪽에다 이렇게 붙여줘야겠네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 작은 조각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붙이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이거는 무릎 접힐 때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어렵지만 이 안쪽으로 그 실리콘 킵스를 넣어주면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텐션 줄이 움직이면서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킵스가 버티고 있어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부족해. 반대쪽도 이 안쪽 그리고 튀어나온 건 자르고 야 가위도 너무 커. 오 이게 딱 놀 때부터 느낌이 달라요. 하지만 역시 여기에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그냥 놔두고 이 팔꿈치에 마저 한번 해본 다음에 진우랑 똑같이 글루건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쪽 팔 뜬 안쪽에 어떻게 붙여야 되나. 아주 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갑이 좀 굉장히 얇은 편이라서 조금 도톰한 라텍스 장갑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팔 관절 안쪽으로 요 자리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도 좀 한 게 느낌이 나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글루건으로 커스텀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주워듣긴 했는데 어디 어디 해야 하는지 사진으로 만나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절 부위 안쪽으로 조금씩 띡띡띡띡띡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손목에도 뭔가 하고 싶다. 자 그럼 글루건을 가져오겠습니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텐션 줄 빼놓을게요. 자 어디 어디 글루건을 붙일 거냐면 요 관절 안쪽에 찔끔찔끔찔끔찔끔 할 건데 마음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망하면 안 되는데 글루건으로 하면은 조금 지저분해진다고는 들었는데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생각처럼 진짜 찔끔씩 바르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얇게는 바르기가 힘들고 그냥 조금은 두껍다 싶게 바른 다음에 굳고 나면은 원하는 그 두께만큼 칼로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이만큼 발라주었고 일단 말린 다음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같이 해볼까? 진우는 다리만 해보고 뭔가 화면이 기괴해지는데 한이는 이쪽 팔을 해야 되니까 텐션줄을 빼줘야겠구나. 팔 관절 안쪽에 조금씩 일단 말려줄게요. 저도 이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의 실험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진우는 말랐을라나? 일단 자르기 전에 마찰력이 생겼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굳이 안 잘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안쪽으로 발랐어야 되는데 지금 겉에서 살짝 보일 정도로 제가 바깥쪽에다 했어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조금 생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손목은 확실히 좀 더 두껍게 해서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뻑뻑 소리가 납니다. 킵스 끼웠을 때처럼요. 근데 킵스보다 고정이 잘 되고 안 움직이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글루건 입구가 지금 좀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 바깥에다 했는데요. 좀 더 안쪽에다 하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칼로 자르기 전에 떨어져 버렸네? 내가 너무 덜 붙였나? 허허 그러면 아예 좀 과감하게 안쪽에다 해야 되나? 요거도 굳고 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우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말리고 있고 자 진우를 조립해봅시다. 아까 이쪽은 라텍스 장갑을 잘라서 묻혔고 이쪽은 글루건을 안쪽에 좀 발라준 상태입니다. 얇게 칼로 잘라내지는 않고 두꺼운 상태로 그냥 놔뒀어요. 어? 근데 괜찮다 생각보다. 오 지금
밖에서 보이지 않게 안쪽에 제가 이렇게 글루원을 좀 다소 덕지덕지 발랐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고정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립도 여전히 잘 되고 다리를 들었을 때 훅훅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아, 저는 여기 관절 너무 마모돼가지고 조금 마찰력을 주게 하겠다고 굵은 사포로 갈아보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뻑뻑한 재질에 실리콘 킵스 아주 얇은 거나 아니면 실리콘 테이프 아주 얇은 거 혹은 저처럼 이렇게 라텍스 장갑 잘라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런 작은 데는 조금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이는 관절 쪽에다 하는 게 편하겠지만 나중에 옷 입힐 때 보일까봐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고, 글루건은 굳고 나면은 그냥 쉽게 떨어지니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종종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방법 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은 얘 굳었구나. 자, 그럼 한이도 빼볼게요. 요 앞뒤로 다 해줘야 돼서 팔꿈치 같은 데는 조금 힘들기도 하군요. 나중에 이쪽도 마저 다 글루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생각보다 오랫동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많이 마모가 되고 나면은 되돌리기가 참 힘들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거는 글루건이지만 글루건으로 했을 때 다소 지저분해질 수도 있다. 좋은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